야, 제일 짧은 걸로 골라야 되겠네. 벌써요? 하겠습니다. 할게요. 네, 시작. 너를 처음 만난 그날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재임 시절 확률 분포표 상에는 있을 수 없는 창성. 틀렸어요, 저. 다시 처음부터 읽어드리는 거예요. 네. 너를 처음 만난 그날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재임 시절 확률 분포표 상에는 있을 수 없는 청 단풍 잎이 우거진 붉은 수수밭에서 수사승 수사에 너를 처음 만난 그날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재임 시절 확률 분포표 상에는 있을 수 없는 청 단풍 잎이 우거진 붉은 수수밭에서 수사승 수사에 붉은 수수료가 얼마 한글날 빨간 날이었는데 잘 쉬었나요? 저희는 운동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작! 하지만 이내 우리는 강력 접착제처럼 해라. 하지만 이내 우리는 강력 접착제처럼 하지만 이내 우리는 강력 접착제처럼 철수 책상 철 책상에 앉아 서로를 액자 속 사진 속에 홍합을 나눠 먹으며 그렇게 행복했지. 하지만 이내 우리는 강력 접착제처럼 철수 책상 철 책상에 앉아 서로를 액자 속 사진 속에 안방빵을 나눠 먹으며 행복했지. 수영대야 만세! 너의 얼굴은 마치 페니실린 살균 평균 작용을 하는 듯 하얗고 입술은 붉은 팥 풋 팥죽처럼 부었어. 그 시절 강남동 춤을 추며 아는 팥찐빵을 먹던 내 모습은 마치 내게 접근 금지라고 말하는 듯했어. 고맙소. 제가 더 세종 대왕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은 것 같아서 힘이 좋고, 한글날이라는 좀 뜻깊은 날 이런 거 하게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너의 얼굴은 마치 페니실린 살균. 너의 얼굴은 마치 페니실린 살균 향균 작용을 한 듯 하얗고 입술을 붉은 팥 풋팥죽처럼 보았고. 아, 너무 멋지다 이거. 너의 얼굴은 마치 페니실린 살균 향균 작용을 한 듯. 아! 사람들이 그냥 쉬는 날이라고 하고 넘기는데 그 뜻을 좀 잘 이해해주고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작. 너의 얼굴은 마치 페니실린 살균 향균 작용을 한 듯 하얗고 입술은 붉은 팥 풋 팥죽처럼 보았어. 그 시절 강남동 춤을 추며 아는 팥 찐빵을 먹던 네 모습은 마치 내게 접근 금지라고 말하듯 듯했어. 한글 날이 너무 중요한 날이고 한글이 그만큼 저에게 소중한 글자이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세종대왕님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한글을 잘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좀 말을 좀 자주 해가지고요. 이게 말하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은데 평상시 하던 게 조금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. 일단